베트남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된 영상. 대낮도로 길가에서 남성 두 명이 나체 상태의 여성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. 여성은 화보 찍듯 나체 상태로 포즈를 취하고 남성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했습니다. 또 다른 영상에선 여성이 도로변에 세워둔 차 위에 알몸으로 올라타 자세를 취했습니다.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은 나체 상태의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란 듯 여성을 응시했습니다. 여성과 일행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포즈를 바꿔가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. 이들이 목격된 장소는 해당 지역 내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라 이곳을 지나던 많은 운전자가 여성을 목격하곤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. 현지 당국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된 지 하루 만에 자신이 여성을 고용해 촬영을 진행했다는 4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. 남성은 누드 사진을 찍기 위해 150만 베트남 동을 주고 여성을 2시간 동안 고용했다. 평소 예술 작품을 찍어 수집하는데 누드 사진도 예술 중 하나 아니냐고 말했습니다. 다만 여성 모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사진은 SNS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소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것도 예술이라고 하나? 모델 값이 너무 싸다 등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, 어린아이들이 봤으면 어쩔 뻔했냐 등 비판과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.